네, 이번에는 마카롱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카롱은요, 머랭을 올린 다음에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섞어서 반죽을 완료하는 거거든요. 이때 머랭과 아몬드 분말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중간에 이제 슈가 파우더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가루제를 채칠 때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게끔 섞은 후 채를 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머랭을 올리기 전에 가루제로 채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그릇에다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집어넣고요. 먼저 균일하게 혼합을 해주십시오. 자, 이렇게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한 뒤에요. 채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세 번입니다. 두 번 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몬드 분말과 슈가 파우더를 균일하게 혼합해서 채를 쳐둔 후에 머랭을 만들도록 하십시오. 거품을 좀 올린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으면 머랭을 만들기가 용이하겠습니다. 올라온 상태에서 설탕을 나누어 넣습니다. 양이 적어서 두 번에 나누어 넣습니다. 자, 머랭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요 정도 올라오면요. 바닐라 향을 좀 섞어야 되겠죠? 바닐라 향을 넣고 우선부터 균일하게 나와서 튀지 않게 천천히 한 다음에 그리고 가루 재료를 집어넣습니다.
그래서 이제 섞는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요. 자, 얼마만큼 숨을 죽일 것이냐. 네, 계란, 흰자, 계란 흰자의 그 기포를 꺼뜨릴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저어주면서 계란 흰자의 기포를 꺼뜨리는, 즉, 이제 숨을 죽이는, 그러면서 이제 매끄러운 반죽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.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로 퍼질 수 있게끔 숨을 죽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자, 보면 융케어하면서 매끄러운 상태에 약간의 흐름성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짰을 때 원반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카롱을 그 짤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짤 때 미리 이제 팬이나 철판에 적절한 준비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형철판에다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는데요. 마카롱의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형태가 잘 나오는 것은 형철판에 실리콘 페이퍼를 깔았을 때 가장 형태적인 부분에서 가장 좋은 상태가 나옵니다.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 실리콘 페이퍼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 페이퍼를 준비해 가든지 아니면은 실리콘 페이퍼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요, 실리콘 페이퍼와 가장 좀 유사한 조건으로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철판에 기름을 얇게, 아주 얇게 발라서 짜면 실리콘 페이퍼와 동일한 효과를 해서 좋은 형태의 마카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. 철판의 상태가 좋지 않는다면 이제 백로지에 윤기나는 부분에다 짜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좀 종이에다 짤 시에는 그 완제품이 이쁘게 나오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어렵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가장 제품이 잘 나오는 상태인 형철판의 실리콘 페이퍼를 깔고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마카롱은요, 거품형 반죽입니다. 거품형 반죽은 거품이 꺼지면 안 되죠. 지나치게 거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짤주머니를 잡을 때 중간에 잡기보다는 끝자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참고로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좀 짜고 있습니다. 자, 조금 직경을 이렇게 크기는요, 시험장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크기로 짭니다. 그러나 균일하게 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. 균일한 크기로 하나의 형태를 자기가 정했다. 그럼 그 형태로 균일하게 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하이를 잘 맞춰서 짜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처음에 짠 거는 보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? 나중에 짠 것들은 지금 아직 안 퍼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싹 퍼지면서 윗부분이 매끄럽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는데, 건조는 한 30분 정도 시키면 되는데요. 건조의 확인법은 반죽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묻어나지 않는 정도, 그 정도까지만 건조시킨 후에 굽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